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다른 게스트들이 오고 가도 이분만큼은 저희 곁에서 수호신처럼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크리스마스 2부에도 계실 거고요.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뭘 하실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장우석 부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네. 크리스마스 때 일해야죠. 이야. 노시려고 그러신지, 노시려고 그러신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사실 뭐, 그, 과거 얘기입니다만, 한 10년은 예. 그 설날이나 추석을 못 지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장에 돌아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권사 다닐 때는 네. 나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크리스마스 나오는 거는 아주 가벼운 일입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뭐 가벼운 일이니까 교수님 뭐 걱정하지 마시고 같이 나오신다고 해도 저는 뭐 말리지 않습니다. 방송을 여기서는 못 하니까 다행스럽게 네. 아마 집에서 주말 라이브를 할 것 같은데 그. 시작하기 앞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게 있겠죠. 그 여러분들이 저를 활용하는 방법, 네. 장우석 활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나오는 이 시간에 나오는 여기 준비한 기사의 90%는 네. 대부분 다 오늘자 기사입니다. 막 나온 기사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미국 현지에 있는 그 분위기를 읽는 하나의 통로, 그렇죠.로 네.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딱 하다 보면 어떤 종목에 대한 여러 가지 듣기 싫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 대부분 다 제가 어떤 뭐 솔직한 얘기로 전화 물론 교수님은 깊은 인사이트가 있지만 저는 얕거든요. 되게 얕아요. 아유, 저도 마찬가지예요. 쫙 깔은 것 네. 같은 모래를 깔아놓은 것 같은 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대부분 다 월가의 분위기를 전해드린 거기 때문에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더해주면 뭔가 좀 시너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도 막 나온 기사를 준비해갖고 왔는데요. 한 세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뭐 네. 그거 하시기 전에 네. 제가 장 부사장님하고 이 코너를 맡아서 좀 해봐라라고 김동완 소장님께서 정말 네. 좋은 기회를 예전에 주셨을 때 처음에 제가 흔쾌히 네. 감사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요. 네. 뭐 우리 아까 우리 부사장님께서 겸손하게 오늘 데일리 미국 소식을 전달받는 창구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밤에 연구하다가 그냥 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어 공부 잊어버려지는 것도 자꾸 들을 겸 그냥 외신을 틀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네. 그런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의미 없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부사장님하고 이 코너를 저 하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했던 이유가 부사장님은 그거는 화두시고요. 지난 진짜 미국 증시의 1세대 그리고 원조시다 보니까 그 화두를 통해서 오랜 경험과 성찰 때로는 깨져서 배우신 걸 얘기해 주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 그 팩트는 오늘 이 순간에는 그 말씀하신 게 시장에 반영 안 되거나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중장기적으로 살펴보면 저는 옆에서 계속 하니까요. 매번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네, 그렇죠. 맞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렇지,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현지에 있는 그 대략의 분위기다 보니까 맞는 것 같고요.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솔직한 얘기로 이제 제 그 체력이 거의 바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만간 어떤 뭐 어떠어떠한 작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변화가 있다 그러면 다소 아쉬운 건 뭐냐면 뭐 과거에 2001년도에 미국장이 처음에 들어와서 어떻게 출발했고 어떻게 보여줬고 우리가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그렇네요. 그게 아쉬운 거죠. 그러면 일단 끊어지고 지금 아까 했던 체퍼거부터 모든 사람이 제 후배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분들이 길을 깐 건 아니거든요. 그냥 타고 달린 거죠. 그럼 이제 그 깔았던 시기 어떤 그 얘기 못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아마 누구도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아까 체퍼거처럼 중간에 나와서 얘기하는 것 어떨까 말씀 드리고 세 가지 주제는 이런 겁니다. 이번 조정 받을 때 빅테크를 매도할 필요가 없었던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1.75에 달하는 사회복지 법안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팬데믹 올해 결산을 해보면서 오늘 주제를 끝낼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종목을 여러 가지 종목도 얘기할 거지만 내일은 저희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네. 교수님 뭐 분장은 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진짜 저 어울리지도 않고 지금 나이가 또 있으니까 그냥 하는데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죠? 그 저기 콘텐츠를 판매하거나 할 때 종목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종목을 그 유료 구매하신 분들 위해서 오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거를 중에서 내일 정도에 몇 가지를 이제 공개할 거니까 좀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좋네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웬만하면 솔직히 제가 순수하게 제가 고르는 종목 하나 한 뭐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EPM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내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강의 홍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월 15일 날 두 번째 온라인 세미나 진행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는 전내은 부장, 슈퍼리치를 위한 종목 11개를 공개하고 저는 실적 때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될지를 말씀드릴 거니까 실적 시즌에 대한 궁금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또 이 안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 강의도 있지만 지난번 11월 27일 발표 강의했던 배당주 강의가 포함됐기 때문에 네. 두 가지 구매할 수 있는 것도 있으니까 꼭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팬데믹 결산을 제가 오늘 해보겠습니다. 네. 올해 결산입니다. 팬데믹 결산은 크게 네 가지로 준비해왔는데요. 일단 팬데믹을 얘기하기 직전에 오미크론이 또 발견되는 바람에 네. 국가 수를 봐야 되는데 오늘까지 해서 오미크론 발견 국가 100개국까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다음에 보신 것처럼 1.5일 3일마다 2배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 빠른 예. 전파력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100개국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 증가한 거 아닙니다. 좀 깜짝 놀랐네요. 그래서 이게 그 한 달 좀도 아니었죠. 네. 그 추석 감사절 때였으니까 11월 26일이라는데 그때 이제 처음 발견되고 한 20여일 만에 빠르게 증가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덧 100개 나라에서 발견됐다고 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게 글로벌 코비드-19에 대한 그 이제 발병 그 정도를 보여주는 건데 네. 확진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7일 이동평균 썼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네 가지 꼭지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이 네 번째 파동을 보여주고 있으면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는 우리 계속 말씀하셨지만 오미크론에 달려있다. 오미크론이 상당히 우세종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증가한다 그러면 그만큼 더 증가하는 거 확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소폭 제가 봤을 때는 오늘까지 봤더니 국가마다 소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한 이 정도 선에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요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하루 확진자가 66만 명으로 보여주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확진자는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망자는 어떻게 됐을까? 바로 봅니다. 사망자는요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주식이 이러면 안 되겠죠. 주식이 이러면 정말 안 좋은 건데 주식이 아니고 사망자의 모습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정점이 이뤘을 때 15,000명이 사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일간이죠. 근데 지금은 한 6,000명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지금 점점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또 오늘도 얘기합니다. 중증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건데 백신 접종에 대한 약간의 국가별로 나오고 있는 이런 차별화 네.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국가는 69.5%가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상위 72.4%, 그다음에 중하위가 33%인데 저소득 국가는 3.8% 지금 야. 아프리카 국가들은 예. 많이 맞은 국가가 10%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아무리 맞아 봐봤자 다른 국가 안 맞은 사람들이 저희가 이제 만약에 면역이 떨어졌을 때 다시 또 하면 또 확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네. 거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그 WHO 얘기에 의하면 전 세계 글로벌 국민의 시민의 그 여러 가지 국민의 약 70% 맞아야지만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선진 국가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거의 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아프리카 하면 이런 국가들이 아직 멀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될까. 근데 목표가 내년 중반이더라고요. 네. 내년 중반이면 다 맞을 수 있을까요? 70%로? 아닙니다. 안 되죠.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백신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는 좀 그런 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봤고요. 어쨌거나 아프리카 쪽에 못 사는 국가들도 빨리 맞기를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70% 맞으면 끝난다고 얘기했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사회복지 법안이 힘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사회복지 법안을 반대하는 분이 누구입니까? 민주당 의원 조맨신이라는 분인데 이 조맨신 민주당 상원 의원이 반대하면서 지금 이제 50대 50에서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50을 49로 반대가 될 것 같은데 반대가 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조맨신 얘기는 그럼 조금 줄이자 더 수정하자는 거예요. 수정하자. 네. 그럼 수정하게 되면 다시 한번 하원을 통해야 됩니다. 오. 그러니까 상원 하원 뚫고 올라가 상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다음 대통령인데 다시 한번 상원을 내려온다 그러면 하원을 다시 한번 표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지난번 통과 때 220대 213이었어요.
아슬아슬하게 통과된 겁니다. 박빙이었네요. 박빙이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221석, 그다음에 공화당이 213석인데 보신 것처럼 만약에 여기 나온 거죠. 최후의 보러가 뭐냐면 세 표가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네. 어디서? 민주당에서. 네. 그리고 218이죠. 그다음에 보시면 218대 216으로 딱 여기까지만 되는데 만약에 네 표차까지만 벌어지게 되면 동률됩니다. 동률. 그렇네요. 동률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지난번 통과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많은 분 얘기는 뭐냐면 이번 하원에 다시 한번 표결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 같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여러 가지 기사 읽어본 바에도 예. 이번에 1.75달러 이런 금액은 너무 큰 거다. 네. 주차가 너무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미 하원에서 통과에 찬성했던 분들도 약간 돌아서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수정돼서 내려오면은 제가 보기에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1월이면 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하원 자체 틀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엔 이런 약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75조 달러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법안,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장애인, 뭐 노인을 복지하는 거, 도와주는 거,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법인데 이게 만약에 물 건너게 되면 또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국회의원 저는 모르잖아요. 제가 보면서 우리 외국에 있는 그 공화당 민주당 표를 봤는데 너무 박빙인 거예요, 진짜 제가 봐도. 너무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표결이 이루어지면 거의 안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또한 리스크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뭐 솔직한 얘기로 갑자기 조맨신 상원의원이 갑자기 돌변해서 딱 할게라고 하면 끝나는 건데 네. 아직까지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아니구나. 아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그분의 동참하는 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너무나 큰 비용이 증가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비용 문제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질 것 같다는 말씀드린 거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펠로시 하원 의장 얘기는 이거예요. 아, 세 표? 아, 진짜 이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자기 긴장한다는 겁니다. 예. 다시 들어간다. 표결 네. 들어가면 제가 보기 안 될 거로 보이니까 다시 한번 긴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면 되겠고. 자, 지난번에 제가 몇 개의 나라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덴마크 사례입니다. 똑같이 이게 여러분들 그 델타인지 오미크론인지 몇 퍼센트인지 모릅니다. 네.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자, 1차 정점 작년 12월 때 확진자가 3,500명 증가했고요. 네. 그다음에 2차 정점 현재죠. 9,300명입니다. 야. 그런데 사망자는요. 1차 정점일 때 32명. 지금은 11명입니다. 치명률이 0.91%에서 0.12%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다섯 개 나라를 다 보면 증가하는 모습은 확진자는 증가했습니다. 예. 사망자는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준 거죠. 그래서 다시 더 종합하면 아까 보여드린 표와 연동해서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전파는 되고 있지만 사망자는 적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증의 위험은 떨어지는 건데 제가 또 얘기하지만 그게 이게 우리가 사망자 적다고 해서 그러면 문을 열어줄 거냐? 그건 아니죠. 전파수도 빠르니까. 해서 여러분 이 표를 잘 보시면서 그 오미크론에 대한 그 부분을 느낌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자, 제가 이제 지난 어제였나요? 저희 그 전내원 부장 했던 네. 노아백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나온 내용은 뭐냐면요. 노아백스가 오미크론의 효과적이라고 언급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효과적인 게 어떤 건지 수치가 안 나옵니다. 그냥 효과적이다. 그냥 효과적이라는 건가? 아니, 효능이 뭐 몇 퍼센트다 이게 없고 그냥 효과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뜨하지만 하여간 그대로 기사 전해드립니다. 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얘기한 건 뭐냐면 만약에 한 번 더 맞으면 3차까지 맞으면 더 효과가 더 확대된다. 이것도 역시 얼마나 확대되는지 숫자는 안 나와줍니다. 효과적이고 더 효과적이다. 더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렇죠. 어쨌거나 이들의 얘기니까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임상연구 시작해갖고 좀 더 자세한 데이터가 나온다니까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여러분들 이 노벡스에 대한 차트를 보신 분이 계시면 되게 궁금할 것 같은데 한번 급등할 때가 또 있었어요. 지금 말고. 네. 저게 2015년이네요. 2015년도에. 저 급등했다가 네. 2010년 가을에 와 폭락이 84% 하루에 빠집니다. 하루에요? 하루에. 와 이걸 모르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냥 네. 참고자 말씀드리면 이때 뭐였냐면 네. 에볼라 백신을 만들다가 실패한 거예요. 아 네, 이때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백신을 만든 게 처음이 아닙니다. 예. 그냥 된 게 아니고 예. 뛰어난 그런 어떤 뭐 자기가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노하우 있기 때문에 한 건데 과거에는 에볼라 했다가 실패했고 이번에는 코로나 약간 성공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현재까지는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주가 많이 올라왔고 지금도 뭐 한 200달러 한 118달러에 머무르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이때 에볼라 실패한 다음에 주가가 네. 완전 빠졌어요. 네. 다시
올라온 거죠.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큰 두 가지의 그 경험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에볼라는 실패했지만 델타에서는 좀 성공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좀 뭔가 이 기업이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뭐 그 지금 가장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지금 유럽과 그 WHO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미국 FDA는 승인 안 해주고 있어요.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분이 있는데 좀 약간 조마가 된다고 본다 그러면 주가가 좀 더 올라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 근데 저 자꾸 말이 효과적이다 이런 형용사만 하니까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는데요. 그런데 효과적이라고 자기네들은 네. 효과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수치가 있겠죠. 뭐 얼마 이상 효과적이다. 그런데 최소한 효과적을 뭐 50% 미화를 갖고 효과적을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 이상인데 네. 뭔가 아직까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니까 네. 얘기하는 게 아니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또 아까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요. 그 텐센트가 JD.com, 진동닷컴에 대한 지분을 줄인 거를 말씀하시는데 네, 지분을 줄였습니다. 해서 오늘 7.2% 급락하고 있는데 급락세를 더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점점 더 빠지고 있는 폭이 나와주고 있는데 지분의 기존의 17%에서 2.3% 낮추면서 기존 주주한테 이거를 일회성 배당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주에 대한 규제가 무섭다는 거죠. 예. 무서워서 지금 이제 다 지분을 낮춘 건데 솔직한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면 알리바바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자기가 보유한 지분을 그냥 배당을 줄 정도면은 거의 나머지 기업들은 뭐 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죠. 규제를 이미 더 어려워질 거라고 파악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물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진동닷컴이 최근에 알리바바보다 나은 그런 모습 보이지만 진동닷컴을 비롯한 뭐 메이투안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알리바바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중국 규제에서 약간 어려워지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근데 보신 것처럼 진동닷컴은 꽤 견고한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네, 잘 있었죠. 버텼죠. 네, 네. 잘 버틴 몇 가지 안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 급락하면서 주가 많이 밀려갖고 밀려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주가가 좀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텐센트는 이미 제가 내부 문건을 좀 확인해 보면 이런 뭐 진동닷컴에 대한 그 기업의 우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업에 대한 우월성이 있고 또 하나 중국 규제가 두 가지 있다 그러면 이 규제 부분을 더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차피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규제를 한다 들어온다 그러면 좀 주가 더 빠지는 게 아닌가 그런 좀 걱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다시 한번 우리 알리바바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저에게 좀 다른 종목을 잘 점지해 주십시오. 다른 종목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로 또. 아, 그럼 네. 내일 하나. 알겠습니다. 내일 나오시죠 참. 내일 나와요. 나오니까 나온 값을 제가 직접 알겠습니다. 예,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혹시 아시죠? 아마 참고로 아실 것 같아요. 다우는 산술평균 방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센 주식이 가장 지수에 대한 기여도가 커요. 그래서 보시면 올해 다우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기여한 종목들이 유나이티드 헬스, 홈디포, 골드만삭스인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 높지 않습니까? 이런 주가 높은 기업들이 기여도가 크다는 겁니다. 해서 보시면 비중이 9.04%, 홈디포가 7.24%, 골드만삭스가 7.06%로 꽤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 상승의 기여도가 21%, 20%, 18%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들이 없으면은 올해 다우지수가 거의 못 갔을 거예요. 이들 상승의 기여도가 얼마냐? 총 60%입니다. 오우. 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다우지수를 계산할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어떻게 근데 여러분들 이 다우지수의 전체 들어가 30개 종목에 대한 네. 주가를 다 더해요. 네. 더한 다음에 디바이저. 네. 제수를 나눠주면 끝납니다. 그럼 딱 떨어지거든요. 제수가 얼마냐? 읽겠습니다. 0.14748071991 1788. 아, 그렇고요. 대략 0.147. 나눠주면 예, 딱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 디바이저는 뭐냐면 그 주식이 수많은 분할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다 감안해갖고 숫자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바이저를 알고 그 다음에 지수를 다 더해서 그 전체 그 주가를 더해서 합을 안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다우지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글로벌 자격증 시험에 3회 연속 나온 시험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사실 저 우리 저기 부사장님은 미국 그 트레이드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자격증이 있죠. 네.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요. 저 소수점 네. 그때 딱 시험 문제 나온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내죠. 아. 단 제수는 디바이저는 0.148로
계산한다. 아,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하면 끝나죠. 왜냐면 네. 0.74807 이거 하면 이거 못하죠. 못합니다. 아까 이거. 그렇지 않아도 실시간 네. 채팅창에 네. 누군가 그러셨어요. 안 할랍니다. 못하는 건데 0.747은 또 외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해서 네. 그냥 더하면 나눠주면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그 혹시 잘 모르시겠지만 국내 글로벌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금융위원회에 거쳐갖고 나온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세 번 시험 보고 코로나가 번창하면서 이제 시험이 중지가 돼 있는데 아마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사회시험이 내년부터 나오지 않을까 기원해 보겠습니다. 기원. 네. 네, 저기 우리 부사장님은 그 시험에서도 뭐 1호 자격증 뭐 소유자 뭐 이런 건 아니시죠 설마? 아, 그 자격증을 제가 만들었죠. 아, 네. 대박이네. 네, 제가 만들었죠. 금융위원회하고 같이 만들었죠. 금융위원회 등록돼 있는 자격증을 네, 만든 사람. 네, 그렇죠. 근데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 자격증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심지어 아. 증권사 직원도 안 믿어요. 근데 아. 그 자격증을 봐야지 믿죠. 그 인증서를 받으면 믿는데 왜냐면 그 자격증이 뭐냐면 국내에 있는 주식 선물 뭐죠? 주식 선물 펀드 네. 자격증 있잖아요. 상대 네. 자격증 국내 주식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그럼 너는 왜 자격증이 이렇게 없어 보이냐? 저는 뒤에 뒷배가 없죠. 거기는 자격증 만들어 놓고 금융투자협회에서 자기들 가져가서 공시시험만 시킨 거기 때문에 아. 그 차이점이 있고요.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매년 시험 봤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시험 못 보지만 하여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뜻이 있으면 이런 시험도 만약에 제기가 되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들어봅니다. 이야. 저는 1호 자격증 소유자신가 했는데 자격증을 만드신 분이었네요. 아, 자격증은요. 여러분들이 그 혹시 미국 자격증 브로커 시험 궁금하신 분들은 시리즈 7이나 자격증이 있어요. 저희 때는 초반에 그 다 따서 했죠. 영업을. 왜냐하면 네. 그때는 미국이 처음 생겼는데 야, 미국을 만약에 준비하면 그걸 기준이 국내 자격증이 아니면 미국 자격증이야. 아, 어떻게 결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미국 자격증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미국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한 명을 보내요. 미국으로. 그래야겠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렇네. 비용이 네. 들지. 네. 회사에서 너무 비용이 많이 네. 들어가니까 연수기간 주고 네. 그다음에 또 이게 2년마다 파킹을 해놓고 아. 2년이 되면 또 끝나요. 아, 유지보수 뭐 해야 네, 되는구나. 또 해야 돼요. 아. 그럼 또 회사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커버가 안 돼갖고 그걸 던졌어요. 질문을. 네. 했더니 정부 당국에서 아 그러면 네. 여러 가지 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냥 이거는 국내 자격증에 준하한다라는 게 2003년대에 나왔던 발표였습니다. 그런 바람에 소위 얘기하는 1세대는 시험을 봤지만 미국 네. 시험을 봤지만 그 이후부터는 하나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보통 제가 막 그 이 규정을 얘기하고 법규를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때 공부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 뒤에 분들은 국내 자격증을 준했으니까 모르시네. 상황.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프리마켓에서 알아야 되나 애프터마켓을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서 그 차이가 있다. 근데 솔직히 아니 저는 그게 좀 아쉬웠는데 어떻게 지금이라도 부활시켜갖고 아, 그거 안 되겠다. 너무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많이 들어서 네, 많이 들어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 제가 보여드릴 건데요. 그 IT 업종에 대한 퍼,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퍼, 그 다음에 가치주에 대한 퍼를 보여드리는데 오늘날 정확히 가치주 퍼에 IT 퍼가 두 배 이상 찍은 게 바로 오늘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IT 퍼는 견고하게 시장 하락에 견디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시장 떨어지고 있고 가치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IT가 튼튼하게 버티는 거는 우리가 뭐니 얘기해도 우리 많은 분들이 이미 또 비테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금리가 올라간다 해도 이들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 퍼까지 숨 한 배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IT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주식 투자할 때 그 하락을 잘 버틴 종목이 또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내년도에 IT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고요. 좀 이따 자세한 부분들은 IT 종목 하나씩 보시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가져온 그림인데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 월가에서 가장 많이 본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게 뭐예요? 맥도날드 모습이에요. 맥도날드. 아니 근데 앉아있는 게 좀 이상해서요. 아, 앉아있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동영상이 안 나오는데요. 발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계속. 저 자전거 페달인가요? 자전거 아. 형상을 가지고 있는 네. 의자입니다. 의자. 그걸 맥도날드에서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네. 개발한 거예요. 개발한 어떤 거야? 거냐면 햄버거 먹으라고 아 살쪄 뭐 이거 뭐 난 안 먹어 너무 열량이 높아. 네. 그러면 운동하면 드셔보시면 어떨까 해서 이거 진짜 우주가 진짜입니다. 이거 그냥 아, 이거 만든 그림이 아니고 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되면 좀 많이 확산될 것 같은데 효과 있냐는 거죠. 설마 확산이 될까요? 아니 먹으면서 먹는 거에 단 얼마라도
운동 칼로리 소비해버리면 네. 다이어트 도움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긴 하죠. 이론상은 그런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잘 모르겠네. 여기서 나온 제가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네. 소화가 안 된대요. 아, 그렇죠. 소화, 당연히. 계속 이렇게 뭐 이렇게 내려가는데 자꾸 쳐주니까 일단은 효과는 모르겠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쳐준다는 게 아니, 뭐예요? 음식 먹으면 내려가 소화가 돼야 되는데 네. 내려갈만 하면 자꾸 장을 밑에 이제 발을 쳐주는 거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했다. 잘 먹고 나서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었고 제가 보기 이거는 안 되는 걸로 이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저도 좀 비즈니스 아는데요. 저건 아닙니다. 아, 저 아닙니까? 저럴 거면 그냥 드시지 마세요. 아, 맞아요. 우리 교수님이 비즈니스에는 잘 아시는데 네. 이거 효과 없을까요? 잠깐 돌리면? 아니 그거보다 저거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야,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맥도날드의 이런 네. 약간 아이디어 상품은 안 될 걸로 보인다라고 저도 그렇게 보이고 원래 그렇게 얘기하고 이거 뭐냐 이거 차라리 뭐냐? 먹고 빨리 먹고 차라리 맞아. 걸어라 빨리 네. 먹고 빨리 걷든지 먹으면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이 여자분이 돌리고 있는데 엄청 빨리 돌려요. 막 돌리니까 그러니까 발은 막 돌리고 있고 몰라요. 이렇게 딱 위에서 보면 먹고만 있는 거 보이거든요. 네. 발은 막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딱 연상한 게 뭐냐면 보통 오리가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거 연상할 수 있을 만한 그림이었는데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넘어갑니다. 또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빅테크를 팔면 안 됐다는 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네. 다 갖고 온 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애플인데요. 이 검은색이 주가의 모습이고 이 보라색이 우리 수많은 IB가 제시했던 목표 주가를 평균 낸 겁니다. 오. 여러분들이 아. 잘 보십시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 내년도에 금리 인상 시기에 머물러 오면서 맞이하면서 이들 기업이 상당히 안 좋은 한계로 간다 그러면 IB들이 목표 주가를 내리겠죠. 네. 목표 주가를 최근에 또 올리는 그런 모습 약간 안 보이지만 올린 겁니다. 올렸습니다. 예, 예. 올렸습니다. 올려갖고 전혀 무관하다. 금리 인상 3번 하고 애플의 주가 상승은 무관하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 애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거는요 더해요 더. 더하네요. 오히려 다이버전스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주가는 빠지고 있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는 빠지고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내년도에 대한 걱정 없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이 성장 더 크게 성장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충분히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와질 건. 그러니까 그래서 목표지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 네. 보인 거죠. 특히 여러분들 이거 표를 보실 때 이렇게 다이버스가 벌어진 종목들은 가져가면 되게 좋습니다. 따라가거든요. 목표지가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시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한 2년 동안에 네. 항상 주가보다 더 높이, 네, 높이 있어요. 네. 근데 점점 벌어지는 거는 지금이 가장 최초입니다. 벌어진 게 확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예. 악어입처럼. 그래서 제가 보기에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매수 시점은 오히려 지금이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걸 여러분들이 막 그 뭐 MACD다 뭐 이동평균 자주 와서 테크니컬 분석하시는 분 계시는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이 IBD 갖고 있는 의견을 딱 점을 찍어 갖고 목표 주가 보게 되면 답이 다 나옵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아마존은요, 약간 슬로우하지만 최근 두 달 동안에 그냥 멎어 있어요. 네.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주가 약간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서 지금 아마존도 역시 그럼 이게 여름에 내려오는 모습 뭐냐면 그거예요. 이커머스에 대한 그런 뭐 매출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네. 이런 우려 때문에 내려온 건데 그렇지만은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 내려오지 않는 모습이고 또 한 가지가 최근에 하락에 대해서는. 거의 이건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가져가도 무방한 종목이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파벳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주가 계속 옆으로 기우고 있지만 계속 올리고 있어. 지금까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진 종목에 잘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벌어진 기업들의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목표 주가 올라간 거는 실적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지만 주가에 반대지 않은 모습이니까 당연히 가져가면 좋겠죠. 역시 구글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구글이 어차피 저희가 또 구글 기반이기 때문에 네. 정말 좋은 기업이라고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플랫폼. 네. 메타 플랫폼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때 언제였습니까? 한 두 달 전이었나? 네. 메타 플랫폼에 대한 그 실적이 나와주고 그다음에 아이폰 하에서는 뭔가 잘 작동 안 한다. 예, 예. 개인적으로 수집이 어렵다고 발표한 나오자마자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메타 플랫폼즈를 좀 매도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그냥 네. 보시면 다 얼마나 많게 네. 아니 이렇게 좋은 기업을 네가 뭔데 매도하라고 그러냐 제 의견이 아니었고요. 월가 수많은 IB가 얘기한 것처럼 전달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실적을 본다고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아이폰 하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어려워지면 당연히 실적은
떨어질 겁니다. 그럼요. 근데 메타 플랫폼즈는 실제 IB가 이런 얘기할 때도 본인들은 어닝 가이드스 발표할 때 우리는 상관없다 얘기했어요. 네. 끄떡 없다. 근데 그러면 스냅이나 네. 트위터나 이런 기업들은 연행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똑같은 아이폰에 기반한 어떤 기업들은 연행이 있다고 보는데 이들은 연행이 없다는 거죠. 저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들이 좀 과도하게 뻥튀기한 거라고 볼 수밖에 네, 없는 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아니 거기서 개인정보를 걸러내고 있는데 어떻게 원활한 광고가 되겠습니까? 해서 지금 보는 어떤 그런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한다 보면 당연히 내려올 거기 때문에 딱 그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주가 내려오고 있고 역시 목표 주가 역시 같이 따라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보시면 다른 정보도 옆으로 기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메타 플랫폼은 확실히 빠지는 모습 확인하지 않습니까? 해서 여러분들이 뭐 좋은 종목에 내가 보유한 종목인데 듣기는 기분 나쁘겠지만 이런 내용을 다 들으시면서 전략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만약에 그 페이스북을 지금 매수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들었다 그러면 조금 더 뒤로 미룬다든지 연기시키면 돈 손해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분도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메타 플랫폼이었고 엔비디아 얘기할 게 없죠. 엔비디아와 똑같이 목표 주가 최근에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주가는 확연하게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이것도 가져가면 좋겠죠. 네. 정말 필요가 없겠습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요즘에 잘 전달 안 하고 있는데 말도 못해 기사에 보면 뭐 엔비디아는 몇 년 안에 뭐 주가 5천 달러 간다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씁니다. 근데 좋은 얘기인데 솔직한 얘기로 뭐 그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보다는 뭔가 좋은 얘기 해드려야 되는데 솔직한 얘기 최근에 지금 뭐 테크니컬한 부분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내년 금리가 세 번에 대한 주식이 떨어진 거에 대한 의견이 많다 보니까 제가 얘기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잘 걸러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목표 주가는 올리고 있고 주가 빠지는 거는 반대 모습 보인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까지 볼 건데요. 테슬라 역시 주가는 내려왔지만 밑에서 보시면 이 보라색 목표 주가가 같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들이 설마 이 목표 주가가 주가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 주가 자체가 평균은 낮아요. 왜냐하면 네.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지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과 싫어하시는 분이 의견이 분분하게 붙다 보니까 밑에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추세를 보시면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시총 상위 종목에 랭크된 테크지 기업들의 상황을 본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그냥 그대로 있거나 더 올리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주식을 팔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네요. 저걸 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걸 보니까 우리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의미, IB들의 발표들 그리고 진중한 저기 뭐냐 투자 패턴 그게 그냥 다 정답인데요, 그냥 인정하십니까? 네. 아, 통계가 증명해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나 우리 교수님이나 3% 이하 똑같죠, 가족 다 똑같죠.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좀 덜 잃는 거, 그럼요. 이익은 네. 더 크게 보는 거를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듣기에 좀 다소 좀 불편한 얘기 있어도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런 얘기도 있구나 보시면서 최종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에 대한 3개월치 주가 흐름을 볼 건데요. 딱 보여드립니다. 자,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애플이 3개월 동안에 20% 넘게 올라온 그런 모습 보였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9.62%. 그다음에 아마존이 1.2%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죠. 구글이 4.37%. 그다음에 유일하게 많았던 종목은 약 페이스북 베타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뭐 원래가 예측이 맞은 거죠. 실적에 대한 경고가 나와주면서 주가 빠질 거다 해서 빠졌기 때문에 모르죠. 다음 내년 되면 주가 또 올라올지.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약세의 모습 보여갖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빅테크를 가져가신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1번이 애플이 아닌가. 워낙 네. 확연하게 좋아지는 모습 보이니까 또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그 다음 내년에 뭐가 있을 것이냐 본다 그러면 늘 얘기했지만 내년에 뭐 AR, VR 헤드셋 아니면 뭐 아이폰에 대한 판매 증가 또 여러분 얘기했지만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를 먹고 사는 게 주식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올라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봤고요. 시간이 좀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교수님. 아닙니다. 늦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선물 지수만 보고 오늘 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선물은요. S&P500이 0.23%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 다우가 0.25% 나스닥이 0.15%도 이게 또 3대에서 나란히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오늘까지 가면 3일 연상승이니까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사람이 없어요. 다 놀러갔습니다. 놀러가고 그냥 그 메이저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예. 그렇게 시장에 어떤 막 부침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승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큰 폭 상승보다는 한 강보합 정도 보니까 좀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기사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노바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 맞거나 한 번 더 맞으면 좋아지고 있다. 효능이 좋아진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숫자가 안 보입니다. 역시 숫자가 안 보이는 제가 혹시 나오면 내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제 나온 얘기죠. 이미 다 팔았다. 주식 팔았기 때문에 더 이상 팔 게 없다 하다 보니까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게 한번 올라가면 흐름이 좀 이어지거든요. 네.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진동닷컴 아까 말씀드렸죠. 텐센트에서 모든 지분을 모든 대부분의 지분을 터는 바람에 주가 7.8% 밀린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니콜라 좋은 소식 나왔어요. 오랜만에 좋은 소식입니다. 니콜라는요, 사상 처음으로 첫 번째 차를 전기차를 인도한다고 하네요. 첫 번째 전기차를 이렇게 해야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뭔가 돈을 버는 모습이 나오겠죠. 해서 오늘 3.9% 올라가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용도 보시고 자 그리고 일단은 맵을 좀 확인해보고 마무리하게 보겠습니다. 오늘 뭐 오늘 뭐 그렇게 예 그렇게 뭐 눈에 띄는 건 안 보이는데요. 다만 화이자가 오늘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네. 네, 잠깐 지우고요. 화이자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화이자는 뭐 양쪽이 다 있죠. 백신도 있고 치료제까지 있고. 예. 근데 좀 밀리는 게 머크입니다. 머크는 효능이 한 50% 이하 아닙니까? 아. 해서 좀 먹는 약이 있긴 있는데 떨어지다 보니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어제에서 최근에 가장 강한 것들이 여기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여행 관련주입니다. 불을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들이 전파는 빠르지만 중증이 아니다 보니까 예. 조금만 백신을 많이 맞거나 하면 금방 여행지가 되겠네 하는 기대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조금 오늘 그나마 녹색, 진한 녹색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기사가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좀 눌려있던 거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화끈한 건 아니지만 뭐 그래도 산타넬리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금이 예. 연휴 기간인데 예. 이 정도 파란 불을 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근데 가만히 있어봐. 그럼 우리 내기한 거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야죠. 아니 우리 얘기지만 뭐 이런 뭐 형한테 아 그럼요. 네, 떼겠습니까? 아, 주사님이 그날 제가 안 나오려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식도 훈훈하고 오늘 또 모처럼 오랜만에 온 최홍석 매니저님 그리고 장우석 부사장님과도 훈훈한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희는 또 어김없이 내일 또 찾아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무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